ねえ、この後、久しぶりにカラオケに行かないいいね、行こう。練習が5時までだから、先に夕ご飯から食べるうん、そうだね。駅前の韓国料理のお店はどういいね、そうしよう。じゃあ、あと少し練習頑張ろう。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동아리 연습 후에 사또 아이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다나까 마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죠. 네, 고노와 또 히사시 브리니 가라오케에 이 가나이. 네, 있잖아. 고노와 또 이거 후라고 하는 거죠. 이후라고 하는 건데 이거 끝나고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히사시 브리니 오랜만에 가라오케니이까나이 노래방에 가지 않을래?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카나 이거 정중하게 표현하면요. 이거 정중하게 표현하면요. 이거 마센까 가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의미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네こ요後久 정중하게 표현하면요. 이거 정중이이어서보면요이네이코이 이거 가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다 이끄인데요. 여기에 요 연결합니다. 1그룹 동사는 끝에 나온 우를 오로 바꾸고 우를 연결하죠. 이끄, 있고 가자라고 하는 거.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는 권유의 의미로 가자. 나 혼자서 얘기할 때는 있고 하면은 가야지와 같이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죠. 이네 2, 고 이어서 보면요.

저녁부터 다 베르 먹을래라고 하는 표현이죠. 먹지 않을래? 다베 나이. 다베 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연수가 5시 마다니까. 사키니 유고한 카라 다 베르. 이어서 보면요. 응,そうだね. 응,そうだ네. 응,그러네. 역前의노 한국 요리의 옷이 세와

하자. 이렇게 요 연결해서 권유 나타낼 때는 스르는 기계적으로 우리가 외워야죠. 시요라고 하는 거죠. 이걸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요. 소시 마쇼. 소시 마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자, 아토 스금 연습, 슈 간바로우. 자, 그러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원래는 대화인데요. 회화체에서는 자 이렇게 사용하고요. 아토스코시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앞으로 조금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조금 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인슈 연습 간바로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간바를 열심히 하다 노력하다 라고 하는 1그룹 동사입니다. 1그룹 동사에 이요 연결하면은 어떻게 해요? 끝에 나오는 우를 오로 바꾸고 우 연결합니다 간바를 간바로 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향해서 같이 뭔가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면 권유의 의미가 되죠 간바로 열심히 하자 나 혼자서 의지를 다져요 랜슈, 간바로. 이렇게 하면은, 연습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냐에 따라서, 이 요우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권유를 나타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간바로. 열심히 하자. 라고 하는 거, 우리 정중하게,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해요. 간바리 마쇼. 간바리 마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자. あと少し練習頑張ろう。그러면、全체のよう생각하면서、조금빠른スピード로다시한번잘들어보세요。ねえ、この後久しぶりにカラオケに行かないいいね、行こう。練習が5時までだから、先に夕ご飯から食べるうん、そうだね。駅前の韓国料理のお店はどういいね、そうしよう。 じゃあ、あと少し練習頑張ろう。